정부가 몇 년 전부터 폐목재를 잘게 부순 펠릿을 친환경 연료라며 보급해왔는데요.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펠릿 생산 공장이 툭하면 고장나 난방기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2년 전 목재 펠릿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 난로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문제는 펠릿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펠릿 생산 공장에 찾아가도 살 수가 없다 보니 겨울에 올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뭐 10포 정도 필요하면은 뭐 5포만 이렇게 팔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었고, 그래서 이거 좀 뭐 수입하는 업자들 뭐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가정용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난 2012년 문을 연 펠릿 공장의 건설 비용은 100억 원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70%를 부담했습니다. 3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시설 장비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해마다 고장이 되풀이되지만 독일산 기계의 부속을 제때 구하지 못해 고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나무를 이용한 펠릿을 생산을 했었는데 소나무 활용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다가 돌리는 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지방에서 사온 펠릿을 재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은 운송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함께 도입됐던 펠릿은 불과 10년도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